지금 어떤 장면을 찍다가 대기하고 계신 거죠? 현기의 집에 와서 살아남기 위한 방역국의 현기 집을 잡으러 왔어요. 뭐라고요? 단속국이 현기 집으로 태슬과 서해를 붙잡으러 왔어요. 붙잡으러 왔어요? 네. 한 2주 정도 촬영이 중단이 됐잖아요. 그때 뭐하고 지내셨어요? 고양이랑 놀고요. 운동도 하고요. 뭐 하셨어요, 2주 동안? 그때 이 신을 끝으로 2주 쉬고 이 신으로 다시 컴백했어요.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은 이렇게 촬영할 수 있으면 감사함을 느끼면서 2주 정도 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. 저 이거 쓸 수 있는 거죠? 이 영상 예쁘게 찍어주고 계신 거죠? 아니요. 피부가 좋으시네요. 아 땡기지 마요. 아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어렵잖아. 이거 줘. 아 땡기지 마요. 박진아 씨 지금 여기는 어떤 분 오셨죠? 방금 인터뷰 하셨잖아요. 언제요? 박진아 씨 시지프스는 어떤지 보니까. 아, 저 여기 촬영장 관계자 외출입 금지거든요. 나가주시겠어요? 저의 관계자인데요? 박진아 씨 대답 좀 해보세요. 조승우 씨. 네.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죠? 저 JTBC. JTBC. 시지프스. 시지프스는 어떤 작품인가요? 시지프스는 선택에 관한 작품이에요. 어떤 선택에 관한? 사람이 살고 살아가면서 한 번씩 보는 선택에 대한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. 나의 선택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? 그렇죠. 과거에 후회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후회요? 네. 후회할 짓을 하지 말면서 살자라는 게 제 철학.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소리? 전 지금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시지프스라는 작품도 만나고 박신혜라는 대배우랑 촬영도 할 수 있고. 아, 감사해요. 대배우라고도 해주시고. 대배우. 뭘또 찍겠다고. 뭘또 찍겠다고. 용량 떨어져요. 고양이 찍으셔야죠. 포커스가 안 맞네요. 옛날 비디오. 뭐야 이거? 어플. 웨이킹 기사님 메모리 낭비야. 낭비 낭비대라. 이야. 나는 안 나오지. 혁신아 씨 들어오세요. 네 갑니다. 또 봐요. 아 진짜. JTBC 10주년 특별기획 시지프스 더 미스.